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아침에 20km를 달렸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어? 이게 된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가 평상시에 7분 전후로 조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5분 30초 페이스로 달린 거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뭐 트레이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꾸준한 게 중요하구나, 러닝 마일리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히 달리니까 천천히 달려도 빨라지더라고요. 그걸 몸소 조금씩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달렸던 20km 어떻게 달렸는지 한번 보시죠. 5시 2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긴 했는데 주말에 하지 못했던 거 오늘 아침에 마무리하고 마일리지는 쌓아 나가야 되니까요. 파이팅!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달린 건 오랜만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주말에 숙제, 과제를 못하고 출근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달리고 가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마음이 찝찝한 것보다 몸이 살짝 피곤한 게 더 낫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현재 4km 달렸고 24분 달렸습니다. 평균 6분 페이스. 오늘 러닝 목표는 6분 페이스로 피로감을 약간만 느낄 때까지 10km 이상 달리는 거라서 일부러 평상시 조깅 속도보다 좀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옷은 벌써 다 젖었고요. 10km 58분 2초. 평상시 연습 거리가 중요한 게 제가 평상시에 7에서 10km 정도만 달렸는데 한 8km 지점부터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약간 억지로 밀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 6분 페이스니까 힘내보겠습니다. 더 달려야지. 아, 싱글렛 입었으면 이만큼 젖지도 않고 이렇게 무겁게 안 달려도 될 텐데. 와이프 보고 있나? 확실히 저처럼 연습이 조금 된 사람들한테 코스도 중요한 게 지금 거의 한 7,800m가 살짝 내리막이에요. 힘들었는데 너무 편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12km 1시간 10분. 혹시 누가 건드렸나? 13.5km 지점 첫 급수. 제가 얼마 전부터 보강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스쿼트는 30개, 런지는 20개씩 한번 할 때마다 3세트씩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17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좀 모르겠어요. 근육에 무리가 조금 덜 간다고 해야 되나? 여전히 무겁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예전도 아니죠, 2주 전에 LSD 할 때보다는 훨씬 다리가 편합니다. 19km 지점 골반, 허벅지 안쪽, 무릎, 그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남은 1km는 쿨다운한 느낌으로 가볍게. 처음으로 20km를 2시간 안에 달렸습니다. 화이팅!